그 뜸했잖아요. 왜 업로드가 뜸했는지에 대해서 고백? 인스타를 보니까 여행을 아주 신나게 다녀오신 것 같은데. 뭐 신나는 것까지는 아니고. 재밌게 갔다 왔어요. 저 뒤에 있는 물건들이 다 그때 구매하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아닌데요. 이 물건들은 다 뭐죠? 어? 이거요? 저... 네. 네. 쇼핑은 원래 항상 하는 거죠. 사온 건 그나저나 여기 있어. 여기 갖고 왔어. 가져오셨군요. 어, 한 가지만 맛보기로 보여주신다면. 한 가지. 나 저 오늘 하나 입고 온 거 있는데 이거. 오늘은 요거 입고 왔습니다. 아직 좀 더우니까. 나 잘, 잘 입고 있어요. 이따가 얘기 말씀드릴게요. 사무실에서 가장 물건이 많은 사람으로 1위에 뽑히셨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인 것 같은데요? 신발 사장님의 사무실도 비슷한 상황일까요? 더하지 걔는. 더 심각하지. 가보, 아. 한번 가봐요. 아, 지금 약간 감기 걸려서 따뜻한 물 마시겠어요. 늙은이 같지. 이런 거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물건들 본진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가봐야지. 신발 사장이니까 이 정도 신발이 있어야지. 좀 지나치죠? 이제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신발 사장님이 이기신 것 같아요. 제가? 네. 내가 이겼지. 바지 사장님 뒤에도 비슷하지만 이거랑 잽이 안 되지. 아, 맞아요. 두 겹이네요. 여기는. 아, 이거까지인가요? 세상에. 여기 가져왔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사셨네요. 많이 안 샀어요. 거기 미국에 살 게 없더라고. 저는 주로 책 이런 거 사요. 어울리게. 저. 그런 모자 위주로 사고 운동화 몇 개 사고 뭐. 원래는 이제 미국 가면은 쇼핑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딱히 이렇게 뭐 물건을 살 만한 게 없더라고. 사실은 저희가 각자 미국에 조금 다녀왔어요. 저는 그 서부의 캘리포니아 어바인 지역에서 한 달 정도를 살다가 왔고요. 저는 이제 뉴욕에서 일주일 정도 돌아다니고 시장 조사도 좀 하고 먹을 것도 먹고 이러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재밌게 돌아다니고 보고 한국으로 오니까 꽉 짜여진 삶 이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갖고 잠깐 번아웃이 살짝 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놀다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싫다 이거. 이게 싫은 거지.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좀 푸티지 브라더스가 그 업로드가 좀 많이 안 되고 뭐 이 아저씨들 요즘에 좀 이제 힘이 빠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급하게 콘텐츠를 마련한 게 미국에서 사온 물건들 하울링. 제가 미국 가서 처음부터 사기 시작한 게 모자. 어반 아웃피터 같은 데 가면은 또 이게 또 이런 모자들이 요즘 유행이더라고 미국이. 아, 모자 사. 이거 샀네. 샀지. 이게 이거는... 비껴갈 수가 없어 이런 거는. 티지 브라더스긴 하네요. 똑같은 거 사고. 여기... 서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산 거예요. 인스타그램 봤는데 쓰고 있더라고. 이 어반 아웃피터스가 사실 우리 나이대가 가는 샵은 아니잖아. 그렇지. 가면 주로 좀... 10대.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서 동영 아저씨가 와가지고 모자를 이렇게 막 열심히 고르는 게 좀 뭔가 물을 흐리는 것 같은 그런. 근데 어반 아웃피터스가 모자 천국이더라고요. 아, 이게 모자 바인이 아우 잘해. 끝내줘. 그리고 보면은 뉴욕을 가니까 맨 뉴욕 모자만 사왔어요 이렇게. 저는 LA 모자만 사왔어요. 이거는 실제로 그 LA 사람들을 많이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 뉴욕 사람들도 이거 많이 쓰고 다녀요. 이게 이제 코듀로이가 이 어반 아웃피터스 별주 버전. 그지? 47 브랜드라고 아시죠? 그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이게 그냥 그 미국 그 코튼 볼케 모양의 가장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양이고 47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해외 직구 이런 걸로도 쉽게 구할 수는 있는데 약간 그 틈새가 있어. 사기 힘든 거. 요런 컬러 같은 경우는 허드슨 뉴스라고 해서 왜 공항 가시면 미국에 매점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 허드슨 뉴스에만 파는 것 같아 아마 보니까. 이거 이제 뉴욕에 그 리즈라는 모자 체인이 있어요. 미국에 커다란 그 리즈에서 발견했지. 피티드. 저도 뉴욕 샀어요. 뉴욕은... 이것도 이제 어반 아웃피터에서 산 건데 그 빈티지 골프헷이라고 보면 5 패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6개로 쪼개진 게 아니고 5개로 앞에가 한 장으로 붙어 있어서
좀 이제 그 뭐랄까요 트럭커랑도 비슷하고 또 안에 보면 이렇게 메쉬로 이마 이제 통통하는 요것도 있고 창에 이렇게 좀 일자로 돼 있어서 이게 옛날 골프 모자들 근데 이 디테일을 딱 하고 있거든요. 별주를 많이 이게 약간 그런 트럭커 그런 느낌인 거죠, 그지? 귀여워서 그리고 이제 체인 스티치를 넣어서 조금 특별해 보여가지고 사봤죠. 이제 요거는 이제 아메리칸 니들 최근에 좀 많이 보이는 브랜드인데 1944년에 설립된 뉴욕 큐반스라는 야구팀의 이 로고를 복각한 이건 이제 울이야, 또 울캡이야. 이 사람 쓴 것도 이것도 어반 어피러스 그 하드우드 클래식이라고 하거든요. 미첼 앤 니스라는 필라델피아 태생의 그런 스포츠 유니폼 복각하는 브랜드에서 이 하드우드 클래식이라고 옛날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제 뭐 챔피언십 모자들 이런 것들을 복각하는 게 요즘에 조금 유행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이건 또 매장에서 안 팔아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막 주문하고 이게 레이커스 80년대 백투백이라고 2년 연속 우승했던 그런 모자고 얘는 시카고 불스 91-92 연속 우승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로고를 여기다가 복각해서 이렇게 워싱 캡으로 하고 여기도 보면 이제 녹색이죠. 이게 보통 스포츠 모자들이 이제 녹색이 클래식이잖아요. 이거는 일단 딱 가자마자 원래 노리고 간 건데 이제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저는 이거를 고트 있잖아요. GOAT 거기에서 이거를 이제 그냥 거기서 리셀가로 사서 집으로 택배를 받아가지고 신고 다녔었죠. 저는 이거를 그 뉴욕의 플라이트 클럽이라고 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한 리셀샵 스토어가 있어요. 그 걔네가 그럼 뭐 스타겟스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걔는 오프라인으로 그걸 그렇지, 했던 거죠. 그렇지, 옛날부터. 그렇지. 그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가도 정말 이제 그런 스니커 오타쿠들만 매니아들만 가던 샵이었어. 근데 지금 갔더니 줄을 서 있는 거 앞에. 그 정도야? 40분 기다려서 들어갔어. 왜? 들어가려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와우. 기다려야 돼. 그래서 좀 싸게 샀다 이러고선 딱 사갖고 나와서 이제 앱을 딱 들어가니까 앱이 좀 더 싸더라고. 우리나라 앱이. 우리나라 앱이랑 보다 만 원 쌌어요.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오 저거 사이즈 좀 달라고. 그래서 산 게 이 그 아디다스 가젤 인도어라는 모델입니다. 구찌랑 아디다스 콜라보했던 그 정확히 그 모델인데 구찌가 그 콜라보가 사실은 좀 반응이 없었잖아. 근데 사실은 신발로 보면은 메이드 인 이틀리고 소재도 벨벳이고 되게 고급스럽고 잘 만들었어 사실 진짜로 보면. 그래서 그냥 살까 말까 고민을 하던다 말았는데 이게 아디다스에서 왠지 나올 것 같은 기분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매장에 가는데 이거 딱 있는 거야. 바로 사야지. 제가 샀을 때만 해도 한국에는 아직 소식이 없어서 제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외국에서 뭐 살 때 한국에 없는 거 사는 게 좋으니까 되게 제가 즐겁게 신고 다녔었죠.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제가 후회하는 건데 보데가였어. 보데가 원래 이 컬러가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오지 컬러인데 이게 마이클 조던이 92년도인가에 우승을 하고 우승 세레모니 할 때 이걸 신고 나왔어. 그 행사에. 그래서 이게 컬러가 엄청 유명하거든. 그리고 이게 또 그냥 일상생활 신기에 그런 막 형광 파란 거랑 뭐 연두색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색이 괜찮아서 신고 다닐만한 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원래 인기가 되게 좋은 컬러인데 이게 다른 샵에는 이게 여성 사이즈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보데가에 가는데 이게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혹시 남자 거니? 이랬더니 남자 거래. 그냥 홀린 듯이 샀지. 집에 오기 며칠 전에 나이키 코리아를 갔더니 런칭을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비싸게 샀습니다. 거기 LA에 세금도 제가 내고. 조단 원 골프화인데 저는 이게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나이키 이제 미국 공홈에 가서 그냥 봤는데 이게 그냥 딱 나와 있는 거야. 혹시나 해서 주문을 넣어봤더니 되더라고. 그랬었어요. 이건 정말 신고 싶어서 샀어요. 서코니가 이제 좀 약간 미국에서도 할인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 트라이엄프 19이라고 해서 얘네 입장에서는 제일 맥스 쿠션이구나. 쿠션이 제일 빵빵하게 들어가는데 많이 사봤네. 근데 기간에 비하면 많이 사온 거네. 나는 한달이 신고 있고 제이크루를 갔거든. 할인을 너무 많이 해줘요. 70% 하면은요 뭐 다 20불, 뭐 10불 막 이래. 그냥 캐주얼 셔츠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드레이스나 드레스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제이크루 셔츠들하고 이거는 이제 입고 가는데 미국애가 길거리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너 어디서 샀냐 물어봐. 제이크루인데? 이러고. 저는 이런 옷만 사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양식인 책도. 이거 혹시 네그론이랑 마틴이란 책인데 혹시 기억하세요? 그 Man and His Watch 책 리뷰할 때 그 맷 흐라넥이라는 그 작가가 그분이 쓴 이제 다른 책 중에 이제 두 개인데
예, 서점에 있는데 마침 반갑게 이게 보여서 샀어요. 요 책 좋네요. 요거는 좀, 예, 좀 살만하네. 자재 사장이 좋아하는 페이퍼메이트라는 볼펜인데 잘 써져서 요것도 한 팩 사왔어요. 그냥 아쉬운 마음에. 이게 저렇게 서부의 가족형으로 여행을 가면 저런 거 살 기회가 있다? 월마트 이런 데 가니까. 근데 이제 맨하탄 도시를 여행을 하면 저런 데 갈 일이 없으니까 저게 이제 마트를 가야죠. 요 정도? 그지? 네, 네. 네. 제가 이제 저희는 네, 다시 약간 푸티즈 브라더스 시즌2 같은 느낌으로 다시 좀 이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